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, 아, 제가 요새 유튜브의 성장도 그렇고요. 차라리 이제 1부터 200 쪽에 대리육성 쪽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.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. 보통 이제 1부터 200을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하시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, 저 같은 경우는 200부터 225부터 250까지 아르카나 동굴 윗길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. 깊은 곳 1에서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 찾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1부터 200 쪽으로 찾으시는 분들을 찾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커가지고요. 이제 좀 대리육성 쪽으로 마음을 좀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.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재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11시간 정도 한다고 치면은 거의 9시간 내내 사냥만 이쪽에서 하고 있거든요. 그걸 봐주러 오시는 분들도 감사하지만은 차라리 이쪽 라인을 공략하는 게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은 왜 올리는 것인가?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. 제가 팬텀 만렙을 먼저 육성하고 나서 하려고 그랬는데요.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, 제가 팬텀 육성을 먼저 하고 하면은 제가 막상 이제 장사하면서 육성하고 이렇게 같이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면 장사를 12시간 동안 뭐할 것도 제한될 것 같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팬텀 만렙을 좀 미룬 다음에, 만렙을 미룬 뒤에, 없을 때는 팬텀 육성을 하면서 만렙을 하고요. 이제 있으면은 이제 뭐 장사하고 육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개 같이 할까 생각 중인데,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의견. 이쪽을 공략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유튜브나 방송 쪽으로나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. 육성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이 좀 커가지고 이제 나오면은 이제 육성 가격에 대해서 이제 좀 의논을 좀 해보고 생각 중입니다. 어떻게 할 거냐면 대강 이제 큰 틀을 잡아놓고요. 만약 1부터 200까지가 12만 원이다. 그럼 이런 큰 틀을 잡아놓고 뭐 경험치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제 육성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큰 틀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정을 할것 같습니다. 큰 틀. 1부터 200이 12만 원으로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놨으면은 여기서 아 링크 같은 게 없으시군요. 그럼 15만 원입니다. 이런 식으로. 아다 있으시구나. 아 없으시면 요런 거 없으시면은 이제 자본금을 준비해 놓으면은 제가 템 세팅하고 해서 키우겠다.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? 이렇게 큰 틀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. 네네. 아, 이런 식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. 영상 그럼 이것으로 마칠까요? 딘라인 쪽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네, 대리 육성을 하게 되면요. 더 이상 말렙 컨텐츠는 안 하는 겁니까? 대리 육성 없을 때는 말렙을 하는 것 쪽으로 해보고요. 일단은 팬텀 말렙 찍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니까. 일단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.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